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여보남씨.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. 남자들이 귀엽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?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,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, 어떤 남자인지에 따라 사람마다, 상황마다 달라요.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칭찬하지 않아요. 남자들은 칭찬하는 걸 되게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는데, 그 칭찬을 이성인 여자한테 한다? 그런 마음이 있을 확률이 정말 매우 매리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예쁘다도 못생겼다도 아닌 귀엽다라는 말의 의미는, 예쁘다고 하기에는 사귀지도 않는데 부담스러워할까봐, 못생겼다고 장난치기에는 기분 나쁠까봐, 그래서 애매한 표현인 귀엽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. 물론 이건 제 기준이고 제 생각이에요. 귀엽다라는 표현을 호감의 표시가 아닌 비호감의 표시를 돌려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귀엽다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예쁘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기 위한 경우가 정말 매우 베리 많아요. 그래, 남자들이 귀엽다라는 말을 자주 연발한다면 마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셔도 돼요. 아니면 말고.